여기까지 제 보충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예.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야기 듣고 우리 그래도 당사자시니까 본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이야기 들은 소감 한마디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자, 요 화면 내려주시고. 예, 그런데 예. 왜 하필 저에게 예. 그 말이 예. 그 장소, 그 시간에 들리냐는 게 의문인 거예요. 자, 이게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필 저 말이 나한테 그 순간에 들렸는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왜 내가 왜그 상황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이거든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하루에 나한테 일어나는데 우리가 대부분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우리는 꽂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디 꽂히느냐?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 수없이 많은 일을 겪는데 돈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일은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스쳐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을 잘 설득하면 내가 돈이 되겠다. 뭐가 물건을 팔수 있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야, 내가 저 사람만 내가 잘 설득하면 내가 돈을 진짜 한 1억, 2억, 몇 억을 벌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하겠죠. 돈에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될 만한 사건에 필이 꽂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무수히 많은 책을 읽다가도 그냥 내가 느낄 때 별로 새로운 지식이 없다 싶은 거는 지나가다가 어떤 종류의 책의 한 구절을 읽었던 어떤 사람의 한마디를 들었는데 아, 내가 이때까지 고민하던 공부의 주제를 와 관련 핵심을 찌르는 말인 것 같다 싶으면 그 필이 팍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가지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계속 그거를 화두로 사는 거예요. 저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공부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자, 이런 것인데 지난 일주일이든 또는 얼마 동안이든 무수히 많은 사건들, 창문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많은 장면들을 봤을 거라고요. 리어카 끌고 오는 그 아저씨 장면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들도 봤을 것이고, 많은 장면들을 봤는데, 딴 거는 다 그냥 지나갔는데, 왜 리어카 끌고 오는 그 아저씨의 그 장면이 본인한테 와서 탁 박혔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느낄 때에는 저 아저씨가 하필 내가 동영상을 보는 그 시간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동영상을 보는 이것과 사실은 그 아저씨가 나타난 건 별개의 사건이에요. 보세요. 제가 그 아저씨가 나타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동영상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저씨도 동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음에서 내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들을 때그 아저씨를 봄으로 해서 마음에서 리어카를 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님은 밀어주라 했는데 밀어주라고 했는 게 아니죠. 형님은 네가 하기 싫은 거를 하라 했는데 저 아저씨는 그걸 싫어하는데 내가 리어카 밀어줄라 했더니 싫어하던데. 자, 형님이 옛날에 네가 싫어하는 일을 해라, 싫어하는 거를 해라라고 했던 말과 저 아저씨는 내가 도와줄라 했더니 싫어하더라는 것과. 이게 지금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이게 관계사고거든요. 어찌됐건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되나 도와주지 않아야 되나 밀어줘야 되나 밀어주지 않아야 되나 왜 하필 빌어줘라라는 말이 들릴 때저 리어카를 밀고 왔을까? 자, 여기에서 그 아저씨가 그 장면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을 잡은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 돈 되겠다 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지나가는 이쁜 여자의 필이 빡 꽂히면은 한달 내내 그 여자 생각이 계속 나듯이
마음에 뭔가가 있어서 그 리어카 끄는 아저씨가 필이 팍 잡힌 거예요, 지금.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님이 했던 그 말이 뭐, 너가 싫어하는 거를 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게 맞나? 요게 지금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 순간에 나타났다. 왜 나타났을까? 질문이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질문하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왜그저 장면을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을까? 내 안에서 저 장면을 붙들게 만든 내 안의 감정이 뭐고, 내 안의 욕구가 뭐고, 내 안의 불쾌한 기억이 뭐지? 내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가 뭐지? 내가 왜그 장면을 지금 붙잡고 일주일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안에서 도대체 어떤 에너지가 작용해서 이 장면을 잡고 있을까? 질문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 예. 말씀해도 되나요? 아, 이야기해도 돼요. 이야기하셔요. 네. 아니,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죄송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상담 사례를 가지고 근 30, 상담이 된다고 문장을 가지고 근 30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관계 사고가 일어나는 바로 그 기반이고, 그러니까 관계 사고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계속 매이다가 보면 결국 이것이 망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요 이야기인데, 그런 예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룬 거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본인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3자가, 그러니까 가족이든, 전문가든, 친구든, 제3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아까 김민혁 선생이 이 질문을 두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저도 이 질문을 두고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제3자의 관점이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주관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하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이건 전혀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네. 내 경험과는 다르네. 이럴 수도 있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주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걸 자유롭게 한번 그냥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두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데 한 가지 기억은 교수님께 상담을 오래 드렸으니까 교수님은 아실 것 같은 얘기인데요. 김 박사님, 김재은 박사님하고 김민혁 교수님께는 죄송한데 교수님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나만 기억이 이해한다고? 떠오르는데 예, 상담을 교수님께 드렸어가지고 전에. 근데, 그래서 본인은 옛날에 몇년 전에 나한테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장의 밑바닥에 있는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를 내가 미루어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솔직하게 자수해서 나는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몇년 전에 상담했던 내용 다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냥 나는 지금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고, 음성을 기억하고 있고, 뭐 그런 거지. 나하고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는 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말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날 사과를 가지고 가는데 리어카 아저씨가 그 사과를 보셨는데 제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환청에서 부탁을 드려라 이런 환청을 들었어요. 그래서 환청에서 뭐라고요? 부탁을 드려라? 그래서 길 가는 패지 줍는 할머니께 내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 네. 그거는 언제적 이야기예요? 몇년전 이야기예요? 최근이에요? 아니요, 한 1, 2년 전에요. 1, 2년 전에 내 아이를 잘 부탁한다. 나는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요. 아이가 없잖아. 모르겠어요. 결혼 안 했고 아이도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환청으로 부탁을 해라라는 환청을 들었고, 그래서 그 행상하는 폐지 줍는 폐지 할머니. 줍는 할머니한테 예. 내 아이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하는 예. 거죠. 예. 예. 기억이 나서요. 아, 그게 기억이 나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요런 내용을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한마디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이 방법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잖아요. 이걸 그냥 무조건 하고 생각나는 대로 다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하게끔 제가 자꾸 이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끄집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다가 보면은, 아, 부탁을 해라라고 하는 환청은 왜 들렸을까?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그 리어카 미는 그 폐지 줍는 아저씨한테 뭘 어떻게 했다 했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 했죠? 지나가면서 제가 사과를 들고 가는 걸 보셨는데요. 아, 사과를 들고 가는 걸 봤는데, 예, 사과를 다른 안 리어카 줬다? 아저씨가, 예, 다른 아저씨가 저한테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예. 그런데 그런 적도 있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데 사과를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네요. 그게 본인 마음에 그때 사과를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과를 안 드려서 미안하다. 아저씨가 서운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예.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 있었던 근데 거네요. 오늘 다시 뵀는데요. 예. 리어카 아저씨를 뵀는데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겠네. 예. 그 그러면, 아저씨가 그 퇴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퇴하고 뵙고 지나가셨는지, 아, 그것도. 떠나가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당시에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전에 사과를 들고 가다가 그 아저씨를 봤는데 내가 안 주고 지나가서 저 아저씨가 혹시 기분이 불쾌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서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내한테 살짝 있었는데, 지금 아까 그랬었던 리어카를 가지고 오면서 침을 퇴하고 뱉으면서 오는 거를 보고 저분이 나한테 지금 뭐가 불편해서 저러시는 게 아닌가라고 본인은 받아들였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랬는데 오늘인가? 언제 봤는데 본인한테 웃어주더라. 그래서 본인은 안심이 됐다.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잘못 네. 알아들어요. 아무튼 아, 제가 제가.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아, 예. 있는데요. 말씀하셔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관계사고를 지금, 저 친구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저의 경험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 이런 관계사고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게 관계사고인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해. 그러면서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한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전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촉진적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사고를 할때 보면 그 디테일한 사건 하나하나하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알면 그 다음에도 같은 유형이면 본인이 이제 아 이것도 지난번에 한 거하고 비슷한 거구나. 디테일한 건 다르지만 그 관계 사고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그걸 깨달아주면 좋은데 그 하나하나 사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나하나를 전부 이제 확인받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가족으로서 정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반복적인 대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게 뭐냐면 고민하고 예. 하나하나하나의 사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예. 말이냐면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감정 또는 욕구의 문제라 말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 그 폐지 줍는 아저씨하고 본인은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저씨만이 아니라 주변에 몇몇,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요게, 요런 걸 우리가 친밀감의 욕구라 그래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우리가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지내고 싶은 이 욕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보면은, 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어마하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자, 병원이든 센터든 가서 선생들을 만나도 선생들도 거리를 두고 자기를 공식적으로 대할 뿐이지, 서로 속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상당수 당사자들이 사실은 외롭거든요. 외롭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근데 자기한테 그래도 좀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일 것 같으면 본인으로서는 귀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항상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요런 불안감. 그러니까 앞에 사례에선 사과를 내가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과를 안 줌으로써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작동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이 끊임없이 엄마의 눈치를 보거든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보고, 엄마, 아빠, 가족들의 표정을 항상 살펴요. 나한테 지금 호의적인지, 나를 꾸짖는지. 그래서 나한테 호의적이면 안심이 되고, 꾸짖는 듯한 나무라는 듯한 인상이면 겁이 드럭나고 친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친구 관계처럼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친구인데도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싫어하지 않을까? 또 집에 오고 나서 또 후회가 되거든요. 아까 그때 걔가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웃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왜 그걸까 자꾸 신경이 쓰이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자기가 든든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든든하다. 정말로 우리는 아빠는 절대로 아빠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엄마는 내 편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친구다. 우리는 절대로 웬만한 일로 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저 친구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저 리어카 아저씨는, 저 폐지 줍는 아저씨는 나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 아저씨는 내가 웬만큼 어떻게 이상한 행동을 해도 나를 다르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좋게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까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침을 뱉었고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해서 뭔가 마음의 불편감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인간관계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비해서 되게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월급쟁이로 따지자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잘릴까봐, 엄마한테 잘릴까봐, 친구한테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별것 아닌 눈빛, 별것 아닌 말 한마디, 지나가는 행동 하나가 저게 혹시 나를 자르려는 표시가 아닐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다지 큰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게 하나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불과 연기의 비유. 사실은 불이 나서 연기가 막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연기 흐트리느라고 막 창문 밖으로 연기 안새 나오게 하려고 창문 밖에서 다 테이프 발라가지고 연기 못 삐져 나오게 하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치료라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께서 하나하나하나를 그때마다 이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라고 해서 설명해서 해결해주고 설명해주고 해결하고 설명해주고 해결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불이 났는데 연기 지금 없애줬다는 소리예요. 또는 막 물이 펄펄펄펄 끓으면 막 수증기가 막 올라오고 물방울이 막 튀잖아요. 그 겉에 거 걷어주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품 걷어주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하나하나를 교정시켜 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밑바닥에 쟤는 왜 저거를 저렇게 해석을 할까? 자, 지금 보세요. 제가 사례를 다루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안 해봤지만 지금 나름대로 미루어 추론을 하잖아요. 왜 저 사건을 가지고 일주일간을 저렇게 전전긍긍대고 있을까? 저 민마음이 뭘까? 자, 저만 추론했는 게 아니라 지금 들으시면서 다들 추론이 어느 정도 되실 거잖아요. 폐지 죽는 아저씨가 우리가 볼 때는, 자, 우리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인간관계 친구도 많고 내가 인간관계가 다 쉽지 않아요. 돈으로 따지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자예요. 친구 하나 둘쯤 떨어져 나간다고 또는 뭐 심지어 폐지 죽는 아저씨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를 보고 웃어주든 나를 보고 침을 뱉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서 정말로 주변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을 때에는 길에 그냥 동네에서 동네 수퍼 아줌마, 폐지 줍는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인사할 때 웃어주는 그 웃음 하나가 나한테는 크다고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저 아줌마를 나는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로 생각할 때는 정말 친한 친구, 저 친구는 내가 잃으면 안 되는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폐지 죽는 아저씨가 평소에 내가 인사를 하면, 딴 사람들은 내가 인사를 해도 뭐 보거나 말거나, 그냥 인사도 안 받고 지나가고 하는데, 폐지 죽는 아저씨는 아마 인사할 때마다 그래도 웃어도 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좋았을 거라고요. 제가 미루어 추측한 데는. 그랬는데, 그 폐지 죽는 아저씨가 침을 퇴뱉으니까 본인은 깜짝 놀란 거죠. 눈치를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저 아저씨가 침을 뱉지? 하고 그때부터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상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사과를 안 줘서 그랬나? 아니면 리어카를 안 밀어줘서 그랬나? 아니면 뭘 해서 그랬나? 이제 저 사람이 왜 침을 뱉었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몇 없는데, 저 사람마저도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길에 지나다니면서 인사할 때 인사도 안 받아주고 지나가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래도 한 번씩 인사하면은 웃어줬던 그 얼굴이, 그 표정이 본인한테 그만큼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야기는 사실일지 아닐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어요. 저의 추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제가 추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마음에 저는 지금 친밀감의 욕구. 이게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하게 지낼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 요게 지금 제가 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밑바닥의 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럼 남의 눈치를 덜볼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덜 붙들고 늘어질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아버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그 욕구의 종류, 예를 들면 예. 친밀감의 욕구, 또 무슨 욕구, 이런 것들이 분류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학자들마다 분류해 둔 분들이 예, 있죠. 그래서 그 이런 친구들이 그 친밀감의 욕구를 채워주면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친밀감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좀 그 가족이나 이 사람들이 알아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그 욕구들이 이렇게 이제 만족이 되면 지금 그 나에게 조금이라도 친밀감을 주었던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그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아, 이런 식으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친밀감의 욕구라고 할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본인한테 웃는 얼굴, 가족들의 웃는 얼굴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죠.
사실은. 친밀감의 욕구 또는 무슨 욕구, 무슨 욕구를 좀 유형별로 몇 가지를 알아서 예. 그걸 좀 이제 이야기, 친구, 얘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건 친밀감 욕구가 부족하구나. 아, 이건 무슨 욕구가 자, 부족하구나를 알아차려서 네.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우리, 있는 이 부분 거고요. 우리 김민혁 선생님 다음번에 강의하실 때, 욕구들을, 종류를, 뭐 학자들마다 뭐열몇 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고 스물 몇 가지로 나눈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욕구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다음에 그거 자료 한번 정리해서 보여주셔요.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요 망상에는 요 밑에 베이스가 이런 감정이 있고 그 밑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마치 이제 딱딱딱 1, 2, 3 유목화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지금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할 거고, 다시 하면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이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사례 이야기해 주셔요. 10분간, 5분 내지 10분 쉬겠습니다.